윤종이 피곤할 만해. 생각해보니까 왜? 오늘 우리 정확하게 8시간 전에 한국에 있었잖아. 아니야? 맞네. 근데 근데 이거 봤잖아? 다시 에너지 충전돼. 아 진짜? 아 진짜요. 이 정도야? 내일은 여러분들 코이 카페 갑시다. 그 시청자분들이 계속 가라고 하길래. 거기가 망고 주스가 그렇게 맛있대. MZ 카페를 가라는데 MZ 카페는 또 뭐야? 거기가 이름이 코이 카페 아닐까? 오, MB다. 명박이 형? 아니, 듣지 마세요. 아니, MB. 아, 진짜 MB. 어, 진짜 MB. 아, 나 뭐 어이없냐. MB. 어, MB 있네. 인정. MB, 형님들. MB. 빌딩이네. 요즘 미안한데, 전 대통령으로 안 읽어. 아, 그래? 요즘 명부를. 어? 아 명보형이야. 어 그거? 요즘 명보형. 아, 바뀌었구만. 어 바뀌었어. 어디서 타야 돼? 아 지금 근데 좀 오는데 걸리네 갑자기. 아 잠깐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이게 뭐냐면 또 불간증 안전 불간증. 진짜. 또 근대가 근대가 그게 아니라 아, 아까 3분이 정확히 늘어났잖아 지금 갑자기 변화했어. 아, 비 밖에 좋네. 아, 그래, 앉아있다가 여러분들 앉아 여기 오면 되는데. 오면 되잖아. 진짜. 봐봐, 근데 너네 그거 알지? 하루 종일 걷다가 맥주 마시면 존나 맛있지. 어. 비 맞다가 가서 마사지 클린? 개행복. 근데 그분들은 짜 찝찝하겠지. 아니지. 왜? 너 구경하는데 재밌지. 아, 됐다, 빠! 어, 상제 바꾸고 가야겠다, 여러분. 아니, 근데.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공산국가인 걸 모르고 있다가도 저런 포스터 이런 거 보면 아 공산국가였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러분. 이런 막 포스터가 좀 있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은 어 아예 모를 거야. 아니 시청자들이 나 여행방송 소질 있대. 안되겠어 나 무디보틀 가야겠어. 그러니까 형 잘하는 거 같아. 어, 형이랑 맞아. 성능 잘 살리네. 아 근데 파트너 있어야 돼. 몸의 힘이 딱이긴 해. 너도 예. 있어야 돼. 넌 지금 아, 근데 야 근데 너 진짜 미안한데 난 여행감성은 너 지금 너무 늙었어. 진짜 나 좀 젊어지러 간다. 관리받으러 간다 여러분. 진짜 너무 늙었어. 관리받으러 간다. 너무 힘들어 보여. 와 어떡하냐 진짜. 와 폭상 늙었네 진짜. 현지 됐어 이제? 어 시간이 더 늘었는데. 진짜. 아 씨발 여기 호치민의 러시아어를 내가 어떻게 예상해. 그러니까 가스 형이 노어급이지.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스태형이 쌩까지. 아니 호치민의 자막김을 내가 어떻게 예상해. 아 앉아있으면 됐잖아. 아니 비 계속 맞잖아 이거. 안 맞는데 있어라. 아 비 안 맞는데 들어가자. 아니 오차 온다면 뭐 아니야 4분 4분 남았다고 갑자기? 어 아까 4분 남았다 했는데 또 4분 남았대. 아니 근데 거기 가면 우리 또 신발 뜯겨. 아 땡큐. 잠깐만 근데 여기는 진짜 카메라를 뭔가 반겨준다. 그치 그게 어, 사기야. 빼는 데가 동남아가 좋은 게 그거야. 카메라를 편해. 카메라를 안 피해. 어.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형님이 여기 있어도 된댔어요. 엄청 친절하신데. 뭐라고 했어? 엄청 친절하신데. 어? 거기다 왔다. 그래? 네. 어 근데 이거 지금 토스트 냄새 나만 나는 거 아니지? 나도. 맞지? 나도. 개맛있겠다. 뭐야? 와. 뭐 그거 먹어봤나 너네? 뭐? 베트남식 샌드위치. 어? 개맛있을 것 같아. 반미. 그게 뭔데? 반미 안 먹어봤나? 어 안 먹어봤어. 존나 맛있어. 나 하루 종일 먹을 생각밖에 없네. 서브웨이. 또 먹어? 서브웨이 때려 부신다. 아, 또 먹어? 진짜? 어. 이거 반미 먹어야겠다. 아, 먹어야 돼. 뭘 또 먹어야. 뭘 먹었는데? 고수는 빼야 돼. 아, 또 먹어? 에이, 이건 너무 억까다 맞지?
아 우리 근데 별로 먹은 거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쌀국수밖에 안 먹었잖아. 아니, 음료수도 막 계속 막 두세 잔씩. 음료수는 기분 보충이지. 그러니까 네가 멸치지. 그래. 여행은 먹으러 다니는 거지. 현지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지. 무슨. 분위기 너무 깬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김이 진짜 국토 해도 살 못 봐. 할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m hot함 hot함. 오케이. I go I go. 오케이. 오케이. 핫함 핫함. Yes yes. 어 이건가 이건가? 야 공구일 이사야. 공구일 이사. 와 근데 비가 진짜 많이 온다. 근데 다 우산을 쓰는 사람이 많이 없고 여러분들 다 우비를 쓰고 있다. 아. 오메킴 오메킴 저 정도면 현지인 아니냐고요? 쓰리 내가 차 넓은 걸로 했어. 잘했어. 오케이 신짜오 신짜오. 매니레인. 팩트 좀 하고 방지 좀 바꾸고. 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좀 쉬러 갑시다. 이건 인정이잖아. 와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옥의 일정인 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우리 아침 7시 비행기 타고 여기 왔어.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방송 켰어. 나 어제 2만 보 걸었어. 그리고 바로 방송 켜자마자 지금까지 지금 달리고 있어. 이거 황제 마사지 간다. 난 포핸드 간다. 베트남 황제 마사지 간다. 아, 그 황제 마사지 맞지? 형. 어. 황제 이발소. 황제 이발소. 이발소로 하면 돼. 왜냐면 황제 브랜드가 다를 거야. 아 우리 돈 뽑아놨어 다행이다. 왜 그걸? 어 돈 내야 되니까. 아 너 무슨 비둘기야 형. 아니 근데 왜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너 카드 안 돼? 카드 안 돼 형님. 카드 안 돼? 진짜? 아 야시장은 내일 갈까? 시간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몇 시간인데? 벌써? 응? 그래도 한 시간 반 정도 받지 않아? 아니야? 그거? 어 거기는 한 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공준아 롤드컵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롤드컵 몇 시에 시작인데? 9시. 아 지금이 7시구나 한국 시간은. 너가 책임진다 했잖아. 근데 이것만 받아도 10시야. 아 9시 이거 받으면 딱 9시인데? 근데 그거 인정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야시장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윤정이 표정 굳었어. 종스트 표정 굳었어. 야시장 들쳐서. 어? 오늘 10시에 시작이야? 9시 시작 아니야? 어제는 9시에 시작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아 한국팀이 10시야 9시에 시작하는 게 맞는데. 아 이해했어 그럼 10시부터 보겠네. 그러겠네. 아니 9시 재밌는 매치면 보겠다 그래서. 그치 그치. 아니 어? 그 뭐야 이제 이런 것도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는 비행기에서 어제 거 9시간 풀 영상 그거 다운받아 놓고 비행기 타면서 봤거든요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딱 드는 생각, 와 너무 초반에 너무 루즈하다. 딱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뭐가? 아니 형 방송? 아니 내 방송 말고 그 뭐? 뭐지? 그 계속 라인을 어, 그러니까 라인을 하루 종일 스왑을 하는 거야.
근데 형방소본 뭐야? 아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여기 다운로드 보고 봤다고 하길래 나는 그거 형이 형방송은 나는 형 그 다시 보기를 봤다는 줄 알았지. 나 롤 얘기한 줄 몰랐어. 아 롤 얘기한 줄 몰랐어 지금. 루즈준? 아니 나는 롤 얘기하는 줄 몰랐지. 난 롤 얘기하는 줄 몰랐죠. 거기 막 다 봤다 해가지고 9시간 거 9시간 난 이 생각 9시간 롤 본 건 아닌 거 같고 틴트준 9시간 다운해가지고 봤는데 아 너도 한번 봐봐 내 말이 뭔 말인 줄 알걸? 롤진남이네 진짜. 아니 라인스완만 계속 한 서로? 10분 동안 서로 그거만 해. 그러니까 그거 이득 보려고 하는 거지. 이득 보려고. 그니까 근데 좀 빡세던데? 아니, 그럼 재미없어. 맞지? 보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니까 라인스완 좀 빡세던데? 여러분들 이게 또 내 잘못이야? 아니 근데 근데 나랑 비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뭘 얘기하는 지 모르는 사람도 인정했는데 나 뭘 얘기하는 줄 몰랐어. 나는 뭘 얘기하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대화에서 갑자기 롤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아니 형이 형 거 다시 아니 그래서 나 시청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나만 루즈한 건지 아니면 시청자들도 그냥 재밌게 보는 건지 난 좀 궁금했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T1 경기 말고는 안 봤어요. 아 근데 오메킴이 일을 키운다. 이 사람이 MSG를 좀 많이 넣네요. 지가 쳐놓은 건 안 나와. 이 사람이 일을 키우네. 존나 좋아한다 그냥. 와 이러니까 해체하지. 아 근데 진짜 근데 나 진짜 오메킨 방송 9시간 녹화해서 루즈한지 안 루즈한지 내가 검사한다. 씨 안 되겠다 진짜로. 내 루즈한지 안 루즈한지 내가 검사한다. 내가 안 되겠다 진짜. 씨발 나도 방송하면서 나도 하품했어 미안해. 막 이런 데인가 보네. 아문 이발소 저기야. 아 여기가 우리가 관련된 거? 아닌데? 아문 이발소 저기 아니야? 아니야. 아 다른 데야? 다른 데. 아 아문 이발소가 체인점인가 보네. 대학 이름 맞다 형. 한국어로 적혀 있네. 아문 이발소라고? 아니 내가 주소 제대로 찍었다. 아니 근데 저기도 아문 이발소인데? 체인점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같은 황제 이발소도 1호 2호가 있어. 아. 여기 지금 섭외 예약을 한 거잖아. 거기로 가야지.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로 적혀 있던데? 맞아. 아니 사장님들이 대부분 한국 분이시래? 맞아. 이런 이발소는 다 한국 분들이 하는 거지. 와 근데 큰일 날 뻔했다. 그래? 만약에 현지인 없었지? 우리 내렸어 윤종아 저거 보고 맞잖아. 현지인들이야. 현지인이지. 그럼 당신이 뭐야 그러면. 여기 다 아는데. 아 이제 베트남 좋아하는 사람. 뭘 좋아하는 사람이 현지인이지. 뭔 소리야 이 루즈준아. 아니 아까 택시비 없다고 깎았잖아. 그래서 지금 타고 가는 거 아니야. 편하긴 해. 근데 여기 아니가 여기 그 휴양지로 오는 이유가 있네. 가격이 쌀 거 아니야 엄청. 근데 여기가 비싼 편인데도 싸지. 아 근데 난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연인끼리 오는 것도 뭐 좋겠지만 난 친구들끼리 오는 게 더 재밌겠다 이런 데는.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프렌드끼리. 맞지. 여자친구랑은 다낭 뭐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맞지. 여기는 이제 좀 거기도 베트남 아니야? 꾹꾹 베트남.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친구들끼리 와야지. 오늘 또 무늬보틀이 코스 알차게 짜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흥미 진진하네. 아니야 이거 그 뭐야 그 형님이 짜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짜서. 코스 짜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돼. 맞아. 그래야지 편해. 저기 다 왔나? 그럼 먹어? 아니 여기 거리가 다 그냥 이발소인데? 여기 거리가 다? 어? 히얼? 여기라는데 이 근처. 여기 주소는 여기 직원 맞긴 한데 일단 내릴까? 오케이. Here? 저.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 Here, brother. 아문 바버샵. 아문 바버샵. 지금 보여줘. Brother. Picture. 왜? 저기 적었어. 브라더. 찍혀 있어. 아문 아버샵. 오케이. 웨이트. 브라더. 나도. 오케이.
아까 거기 봤다는데? 그렇잖아. 우리 형은 바로 유턴 때리네. 유턴 때리네. 그래서 우리 형은 다 알아서 해. 아까 맞지? 아까 뭐, 맞지? 말이 안 되는 게 근처에 아무니 두 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 100% 정확한 게 아니라니까. 할래. 아니 왜냐면 구글 이거 알아. 보낸 거 지도가 똑같이 생겼더라고. 엠 라얀 지우 양랑 다 같이 라얀 지우 다 이제 할게 세야. 아무 5시 반까지 시간 많다. 아 안 믿어. 안랑 다 같이 다 같이 연결돼. 아무 너무 조급하게 쫓긴다. 그렇지. 여행은 좀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 1호점 2호점 드립쳐 가지고 그러는 건데. 엄지 좀 무슨 1호점 2호점 들이펴가지고 여행은 원래 느긋하게 해야 돼. 그래 너무 쫓긴다 당신처럼. 어? 근데 지금 그거 같아. 뭐 폭주 기관차 같아. 너무 뜨거워. 어? 당신이 그 뭐야 근들갑 한 것처럼 지금 너무 좋아. 비행기 공항에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근방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왼쪽에 있어. 뭔가 좀 약간 그래도 내가 태국아, stop here. 오케이. 아, 저 그래. 깜보도. 아, 오케이. 100m. 오케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차가 못 들어갔네. 아. Thank you. 잠깐. 아, 오케이. Here. 오케이.와 근데 베트남 최적화네 봉준이가. 왜? 뱀눈으로 싹 봤네. 아무니가 그니까 내가 저거 아까 전에 봤어. 아 신호등이 있다는 건 좀 약간 부촌이래 시청자들이. 야 여기서 건너서 이렇게 가자. 절로 가면 되겠다. 딱 봤었어. 분위기 좋다. 그러게 맞지. 아니 근데 술집인 것 같은데? 술집인가? 오 그래도 이렇게 스탑 해주시네. 오 뭐야 저 감성 뭐야. 아 이거 왕대 마사지 오랜만인데. 와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와. 그리고 나를 다 쳐다보길래. 뭐야 이거? 아니 방송 뭐야? 와. 뭐야? 베트남 그 당구 방송 시청자 1등 한 거 알잖아. 오. 아, 그 맨날 베트남 당구 방송 그게 베트남이 당구가 인기가 많나? 당구 리그야. 아, 아 국민 스포츠구나 당구가. 여기 여기다. 여기. 아문 이발소 여긴데? 그 연락 해놓은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여기 앉아 있죠. 나 그럼 싼데 앉아. 여기서 이제 좀 에너지 좀 쌓아. 너 괜찮아? 안녕하세요. 코스는 어떤 걸로 해야 돼? 아 진짜요? 뭐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그 현진 오면 물어 그 말할게요. 네. 나올게.
어, 퍼블릭 룸 퍼 커버. 아, 감사합니다. VIP가 있다고? 어디? VIP 어디 있는데? 아, VIP 코스. 세족 면도 페이셜 마사지 오이팩 손톱 손발톱 정리 찜질 베개 기 소지 오일 타이 바디 마사지 헤어 드라이 헤어팩 샴푸 마사지 세안까지 VIP 코스. 포인트가 어디 있어? 아, 아 그러네 포핸드네. 아, 그러면은 95만 동이면 얼마지? 지금 그걸 빼면 4만 4만 원. 아 5만 원? 한 5만 원 동. 포핸드에 5만 원? 미쳤는데? 이걸로 하자. 아니, 아 근데 이거 너무 많나? VIP 코스가 긴 거 같긴 해. 마치 100분이면 좀 길지, 마치. 60분 아니면 80분짜리. 너무 오래 걸린대. 10분 해도 되고. 너무 길어? 그렇지. 어, 그러면 60분에 쇼트 코스로 60분으로 이거 딱 하면 되겠다, 맞지? 아, 길어 이거. 90분짜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아, 그래요? 네, 방송으로 하는 거라서 좀 길 것 같아요. 근데 방송으로 하는 거라서 좀 너무 길까 봐. 네, 그럴까 봐. 그래? 이걸로 가자 풀코스로 그러면. 형 풀코스로 하면 돼? 뭘로 해? 뭘로 해? 풀코스로 때려야지. 아 그래? 풀코스? 아? VIP로 가라는데? VIP 10분. 근데 VIP 너무 길어. 몇? 100분. 어때? 여기가 조금 길네. 어, 맞지? 맞아 좀 길게. 근데 여기가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좀 짧게 해달라고 해서. 어 그래? 왜냐면 여기 너무 이제 왜냐면 다 같이 받는 거라. 아~ 사람 방송하려면 아 그 사람 없는 데가 갈 수가 있어? 그거 그냥 일반 박스 하시면은 네. 저기 지금 2층이 비어있거든요. 아~ 거기 넣고 다른 분이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어어어오 그러면은 짧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어어어 그러면은 다 포핸드로 어 윤종아. 어 그래도 되고. 어 그럼 60분짜리로 포핸드로 하자. 60분으로 하자. 그래 포핸드로. 왜냐면은 너무 길면 안 돼. 인정. 막상 형님들. 맞아. 맞아 힐링. 아, 너무 늦어. 맞아. 시청자들 또 힐링하라 해놓고서 진짜 힐링하고 있는 이런. 이런 어, 아야 이제 안 돼. 맞잖아. 너무 길어. 왜냐면 90분은 너무 길어 방송. 아 사장님 그. 셋답 그 포핸드로. 포핸드요? 네. 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아 사람이 없을 수 있어. 아 그러네. 아 마사지가 없구나. 아 마사지 없구나. 어 나 물. 일단은 사장님이랑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 좀 보여주는 게 좋아. 윤종원 물 마시. 감사합니다. 포인트 6시에. 아 그래요? 그럼 그냥 할까? 그냥 하죠. 점심은 좀 몇 시? 30분 기다려. 그러면. 그냥 그냥으로 해주세요. 직원. 아 근데 이게 VIP로 60분은 안 되잖아요. VIP는 또 2인밖에 안 되세요. 한 명. 아. 두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두 명만.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룸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VIP로 너네 둘이 하려도 한 명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편할 건데. 아 아니야. 나는 받아봤는데. 아니야. 아 VIP는 또 방이 따로 있고. 네. 아. VIP로 해. 내가 찍어줄게. 아니 나는 받아봤어. 아니야. 아 찍어주는 게 나을걸 근데. 아니야.
그런 풀코스로 그냥 3개 네. 90분짜리로 예, 예, 예. 90분짜리요? 그게 그거래. 아니 찍어주는 게 방송상 아닌데 찍어주는 게 나아? 그치 아무래도 고정하는 것보다는 찍는 게 한 명 찍어주는 게 낫지. VIP 두 명하고 저 내가 찍어주는 게 내가 찍어주는 게 아 그래? 그래? 그래 고정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어차피 우린 방송하러 온 건데. 그치 이거 진짜 아니 내가 찍을게. 아니야 다 일단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아이고야 빵야 아이고야 가위바위보 내가 찍을게 근데 넌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받아? 아니 넌 받아 넌 받아 아니 넌 받아 아니 너무 편해서 받아 아니 근데 내, 나는 받아봤거든 이걸 너네가 하는 게 맞아. 아 내가 찍어줄게. 너네가. 그러면은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아니 나 그럼 나. 잘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VIP 한 시간으로 하시고요. 네. 포인트로. 오.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딱 가능합니다. 아 예. 딱 직원 4명 남아 있었어요. 아 네. 아 네네. 아 내가 찍어줄게. 아 왜냐하면은 둘이 받는 게 재밌어. 아니야. 내가 찍어줄게. 아니야.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난 받아봤어. 난 받아봤어. 내가 찍어줄게. 난 받아봤어. 야, 이 새끼 내가 포핸드로 3명을 어떻게 받아. 이 새끼 무슨. 은종이가 받아. 이건 진짜야. 왜냐면 아, 너네 둘이 받아. 내가 찍어줄게. 아, 나는 왜냐면 아니라고. 나는 해봤어. 아니 가위바위보 내가 줬잖아. 아니야. 넌 받아야 돼. 아, 나 안 받아. 아니, 이게 맞아. 그만해, 좀, 윤종아. 좀, 적당히 해, 진짜. 근데 이게, 확실히 고정하는 것보다 한 명이 찍어주는 게 맞아. 아, 그래? 방송 그림. 이게 더 재밌어. 내가 찍어줄게. 아, 내가 찍어준다고. 아, 맥키니 형이 하는데 맥키니 형이 해봤잖아. 난 여기 받아봤으니까. 그래, 맥키니 형이 한번 받아봤다. 과거를 왜 했어? 어? 한 거지. 맥키니 형 나오길 그냥. 아니, 말고 재미로 한 거지. 나 괜찮아. 아이, 괜찮다. 아, 씨발 루드종이네. 아, 그냥 하라니까. 괜찮아. 아, 우리는 여친이 있어서 그냥. 아, 그리고 무슨 상관이야? 아까 그러니까 뭐 상관이 아예 없다고 우리는. 아니 왜 내가 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보직이 아니라 너는 피곤해 보여서 아, 조금이라도 힐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거 찾았다. 너랑 나랑 받자. 인정. 아니 안 받아. 아니 그거 안 받아도 된다며. 찍어놔. 없어. 나랑 윤종이가 받을게. 아, 그러면, 진짜, 나는 유튜브 진짜. 올려야 되니까. 아니. 현찰이 빠져서 딱 상관없어. 그 선생님 그러면 죄송한데 포핸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세 명이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왜냐면 이게 또 한 명은 또 안 받고 이러면 또 서운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딱 지금 네 명 있어가지고 포핸드 하시 두 분 포핸드 하셔도 되시고 한 분씩 하셔도 되시고 그냥 한 분 포핸드 하셔도 되시고. 아 예. 그러면 너가 포핸드 하고 우리 둘이 하나씩 다. 그 한 번씩 하는 씨. 걸로.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래 그렇게. 어, 그래 그렇게 맞지.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는 공중을 위쪽으로 찍고 아니 고정해놔 그냥 그냥 고정해놓으면 그러니까. 되지 왜냐면 그러니까 너 화면 쪽으로 고정해놔 아니 이거 누구로 가는 거였어? 나 몰랐어 형님 나 지금 1시간 부스로 해서 아 네네네 나 좋습니다. 뭔지 몰랐어 계산 도와드리고 올라가실게 아 네네네 네. 지금 올라갈까요? 계산 내 걸로 해 아 내가 아 내 거 있잖아 내 걸로 해 형 한 개 나한테 아 그래? 현실과 부스를 하셔서 140만 동 포사다
짐은 여기 실물 라크. 아, 아 넣어도 되나요? 가지고 다니셔도 되시고요. 편하게 하시면. 아 그래요? 나는. 어, 아 이거 잠깐만. 형, 너 보조배터리 충전 다 했잖아. 어? 충 보조배터리 이거 충전 다 돼. 50%야. 한 시간은 충분할 걸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거 잠깐 넣어놔라 여기. 아니 근데 이거 다 썼다 이거. 혹시 이거 충전은 안 되죠? 저 주세요. 아, 괜찮나요? 어, 그럼 이거 충전 시켜놓자. 감사합니다. 그럼 됐다. C타입, C타입. 합쳐서 여러분 합쳐서예요. 합쳐서 한 명당 2만 5천원 안 하는 거. 이거 아, 풀 올 풀이야 풀. 어 이거 넣어야 되는데. 어? 오빠 네 감 머이 넣어줄게. 타이머 넣어 먹는 거. 아 사장님 포해. 오케이. 이건 버려. 오빠 네. 이거 작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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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클로즈 네. 체인지? 응. 아, 아 체인지 체인지. 빅사이즈 빅사이즈. 아니 빅사이즈를 왜 이렇게 찾는 거야 진짜? 널널해야 되니까. 하 진짜 오늘 진짜 5S 엑스라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 5S 어 갈아입으다. 아우 땀이 많이 났어. 근데 솔직히 인정? 아 근데 진짜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조금 허리에 부담 와가지고 딱 전신 마사지 딱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프면 살살 해달라 해? 응. 아 이거 은채 은채 나고 있어. 아 여기서 근데? 포핸드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뭘? 아니 아까 그 안 받는다고. 아니 아니. 아니. 와 이거 좀 편한데? 개 편한데? 어. 오 어, 편하다. 아주 편하긴 하다. 어. 아. 땡큐. 안녕하세요. 신짜오 신짜오. 와우. 아니 아니야. 내가 여기를 해야지. 어. 한국말로 묻혔다. 아, 묻혔다. 와, 이거 맨날 유튜브에서 보던 거. 와, 그 날은 와.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나를 고정해 놔야 되는데. 그라이 김이야. 그랜도 그 아, 안녕하세요. 어, 그. 어. 아, 안녕. 안녕하세요. 몇 명 있냐고 물어봐야지. 몇 명 있다고 말을 그걸 어떻게 하지? 30,000 people. 오케이? 다 진행하시는데? 오. 와. 저거 뭐야, 뭐야? 진행 게 뭐야? 你拿着你先去拿着吧
자, 좀 자, 진짜로. 와우. 굿. 와우. 와, 내려. 좀더 오케이. 많이 오는 거. 어, 많아. 매니, 매니, 오케이. 어, 하력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봐봐. 지금 뭐 하트 해달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눈초가 살아있지? 자리에 눈초가 죽었다고. 아, 찾지 마. 찾지 마. 아, 진짜 개 피곤한가 봐. 아, 근데 찾아갈 거네. 나쁜가 봐. 아이고, 이거. 나 야시장 때 깨워요. 그만. 아파요? 너 아파요. 좋아요. 좋아요. 오빠 좋아, 어디? 좋아요. 좋아. 아, 저 이상. 좋아요도 뭐야? 아니, 좋으니까. 아니, 부으니까 좋다고 하지. 베리 아파. 오. 어, 살살. 어, 살살 프리즈. 어.
채팅 하이. 하시는 걸까? 가라이 빡세다고 하는 걸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라 하지? 여기 여기를 하는 걸 뭐라 여기 뭐 여기? 여기야. 아파? 뭐라 하지 이걸? 여러분 아니? 세 개? 오오오오오. 오케이. 어. 어? 왜 어. 한국 사람 몰라? 어 맞아. 왜 몰라? 세게 세게 세게. 세 개. 말란. 세 개. 세 개 세 개야.
나와? 아르고도 나와. 오이. 오잉. 아르고. How old are you? 나? 22. 22? 응. 어? Very young. 22. 36. 아저씨. 예? Yeah. 36. 아저씨. 아저씨. 감도이가 고란가? No, it's mine. 어이 먹어? 응? 오빠 어이 먹어? 너 어이 먹어. 너 어이 먹어. 어이가 그렇게 어이 트러블 어이 트러블 너 어이 어이는 너 너이 먹어. I'll be myself. 나는 길을 자주 파서 길이가 없을 텐데. 그래? 응. 아,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아, 진짜요? 오케이. Quay đằng kia hả?
오, thank you. 많아? 많이?
체인지? No.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수술? 재밌나? 어, 쏘리. 대수술? 어? 안 돼? 그러면. 귀에 뭐가 있길래 전우나 빡 집중하는 거냐? 뚱뚱해? 뚱뚱해. 눈 아파. 안 나오나 봐. 무서워? 어. 아니 길을 파고 있는데 안 나오나 봐. 큰 게. 나 한쪽만 한 지금 혼자 파고 있는데. 나도. 오늘 저분 인생 최대 커리어 고비다 대수술 집도. 매니 기파. 기파? 매니 기파? 매니. 먹어? 베트남 코시 앵기 나우주 시더 네이처. 진짜 많아? 진짜. 와. 나 씨. 어 씨 씨. 내가. 오케이 오케이. 기파 다 파고 보여준대. 어 나도. 나도. 어. 왜 나도? 미투 미투. 나 미투. 어. 미투나. See, I see. 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건 맞지. 근데 보여주면 안 돼. 여기서 파면 개 많이 나와. 많이 나왔는데. 난 20분 자고 있어. 메뉴 김밥? 너. 아, 내 코에다가 맞게 했어. 아! 아! 노피니시? 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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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요 와나 여기서 파면 김밥 대만이 나와.
Sorry, sorry, sorry. Sorry, my face, sorry. 인가요? 인가? 이 머리는 왜 항상 문제인 건데 한쪽 귀만 몇 분제야? 틴트링 벤 난네이코 NGM 트롱콩. 피지씨? 저 어? 저라고? 저 피지씨? 너미네. 아. 오 엄청 많은 거 봐. 아니 나 엄청 많이 파는데? 야 나도야 나도. 다 그래 다 그래. 나도 20분 전. 이 정도면 몇십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베리 굿. 아, 귀가 어, 빵 빵빵 뚫렸어. 네, 네. 많아요. 와. 어, 너. 어, 너. 왜. 와. 와. 이게 한쪽이야. 와. 잠깐만. 와. 오빠 랑 함 노키. 김밥 개만. 와. 와. 귀가 썩었다 이거 진짜. 귀. 오빠 피니? 응? 피니 씨? 응. 오. 응, 여기 젠지 젠바요. 우와. 이제 이거 카메라 어, 나 워터 플리즈. 워터? 어. 3? 어, 어. 오케이. 어, 땡큐. 나도. 어. 이렇게. 거기 맞아? 응. 거기. 땡큐. 거기 맞나? 너 남자야, 하? 응? 그게 무슨 말이지? 어. 미안해, 내가. Sorry, I am.
고생하는 누나들한테 문이나 한번 보여주자. 전우나 귀지의 진심인 게 개웃기네 키키키키욱. 괜찮아? 와 본죽이 무슨 발톱을 잘라준다고? 팁 더 줘라 이 뚱땡아. 이분들 혹시 채굴량으로 돈 받으시나?
맥힘이 다리 누가 토치로 한번 구웠냐 색깔이 어찌 저러냐. 선생님들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요. 와, 귀에서 나 방송 나왔어. 땡큐. 와, 뭐 하고 있어 너네 이제? 나 너 귀. 귀를 아직 똑판다고? 너 귀 파주는 분 집중하다가 슬쩍 웃을 때 너무 이쁘다 반했다 고맙다. 대굴박이 저리 큰데 눈은 와이라 장로키키욱. 앵지 동생 아냐고 물어보자. 소리 아임 코리안 슈퍼 피그. 선생님 지금 손님 뭐 닮은 것 같아요? 돼지? 두꺼비? 솔직하게 말해봐요. 귀 파주는 언니 보다가 니다라이의 눈 돌아갈 때 순간 모니터 때릴 뻔했다. 역시 와꾸지 창군죽이네. 하고 있어. 귀를 아주 톱한다고? 어. 아니 이분 귀에 진심이셔. 너 귀에서 뭐가 계속 나오나 보다. 어, 나 메모 까봐. 저기 지금 데스 소리야.
와 대박. 아니 저기 어떻게 있어? 귀에? 미쳤네. 어때한 게 나왔나? 응. 아 이거는 그거야. 오이야. 기지 아니지? 오이지? 셋. 너 기지. 너 기지. 너 종이 셋아 왜 봐라 나는 뭐 안해 뭘 보고 홍준아 귓밥할 때 내기도 재굴했다 너무 기분 좋다 해은 기분지 와 근데 와 근데 진짜 그 대박 한국말 잘한다. 이 정도면 우리가 봉준이 귀지 방치한 거 맞잖아. 이게 어까야? 맞아. 앵기 네일 카오 3cm 뚜. 너 아파. 아, 이렇게 아파. 아파. 아, 형 좀 잘 생겨졌다. 아파 많아. 어, 아파. 여기 아파? 아, 너 my girlfriend girlfriend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아니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girlfriend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너 멜로디. 아니 있다니까 girlfriend 있어 진짜 있어. 너 구라. 너 여기 girlfriend 없어. 있어 girlfriend 나 있어 나 girlfriend 있어. Girlfriend Korea 괜찮아. 베트남 아가씨 없어. 아니 한국에서도 장난감인데 여기서도 장난감이. 뭐 자꾸 만나. 응. 어, 너 이렇게 먹었다 너 들어 너게 가피어를 잡아. 나도 뭐라는 거야? 나도 알려줘. 외국인도 안 믿는 봉준이 여친 유머 키키키키키키키. 원키. 아니 뭐냐고. 아니 내 턱살 내 턱살 만졌다고. 아니 내 물감 동. 아까 똑같네요. 거의 장난감으로 본다고 그냥. 아니 장난감으로 봐 그냥. 월드 토이 키키키키키키. 충전해요.
배터리 이거. 이거. 그래요? 어. 사장님 있어. 아, 사장님? 네. 어. 나무 무슨 거. 오케이. 삼포. 응. 삼포. 오케이, 삼포. 삼포. 뚱뚱해. 아, 오케이. 아, 땡큐. 아, 네. 아, 어, 밑에 샴푸하러 밑에 갈 어, 슬리퍼. 어, 땡큐. 땡큐, 땡큐. 어, 땡큐. 봐봐. 땡큐. 와, 근데 재밌다. 근데 시원한... 아니, 안 루즈한데? 이런 말 하겠는데, VIP 그냥 받을 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번에 방송감이 어 그니까 진행을 아 이거 재밌어 어 야 혈색이 좋아졌는데 나? 네 아 오케이 아 미안해 아 존나 때려 아 왜 이렇게 나를 때려 계속 아니 나를 좀 이렇게 나를 때려 계속 아니 얘가 안 하는 거 어디? Where? 저 어? 어디? 아 하나 더 내려가려 아 미안해 봉준이한테 화 존나 소녀분들이 아, 누워있으니까 좋다 아, 어, 헤어? 왜요? 오, 드라이브 해주나 보니 삼포하고 예, 예? 여긴 거 키스? 아, 여기로 아, 오케이, 나 이거 충전 좀 해 자, 사장님 혹시 이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충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난 걸프렌드 있다고. 네. 어. 네. 오케이. 나는. 봐봐 여기. 너가 거기 내가 여기. 야 이거 어디 달라 찜 줘. 어디 라이디 지 라이디. 어디 라이디. 오케이. 나 키 오빠. 아 하지 마 나. 오케이. 오케이 삼포. 알았어. 오빠 삼포. 알았어. 내가 들어가야 돼. 응응응 응. 샴푸 바꾸세요 파이어 어? 아 파이어? 아 이렇게 바보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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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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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섬? 히 핸섬? 너 핸섬? 내가 해? 오케이 오케이 굿 베리 굿 베리 굿 오 굿 센스 바라 이즈 굿 어글리 페이스 어글리 페이스 Dùng thẳng cho tôi bỏ mà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지신관 얘 hình con mèo không mèo Ai cho nhiều sao bông lên xong dễ hình con mèo quá. Winter 폭파시키고 피난 갔더니 DM이하고 다미가 장난감 다루듯이 하네 키키키키키. chưa chưa đều chưa đều cho đều hết rồi cho láng hết rồi ở dưới cạn nữa kìa 봉준이 담당 선생님 표정 재밌네 키키우 phải chơi dễ đi ta ta không sợ thấy không giống không
thấy được. Thấy.진짜 못생겼다. 나? 나? 지금 너 찍었는데 아 나야 이거? 어 뭐야 서이즈 히즈 페이스 오케이 키키키 어 얼굴 좋아졌어 얼굴 꽤 좋아졌어 쏘짜이 쏘짜이 이거 좀 좋지 않나 이거? 다 정리되는 느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엄청 좋다 개깔끔하지? 어, 가격도 저렴해 어, 말도 안 돼 이게 이렇게 해서 2만원이잖아 2만원대 어 와 이게 뭐 이런 거 또 사면 여러 개 사면 우리 합쳐서 7만원이거든? 어. 너가 이제 포핸드니까 포핸드 아니라 치면 어. 2만 정도 있는데 딱 사람 나와야 혹시 내 딜이 나와? 아, 나만 나와? 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굿 어, 옆에 한 니보다 가까이 물감통 오지네 맨게 삼성 những like 와 많은 분들 와 샴푸 개 시원하다 오
có nhiều chuyện ghê á. Thấy chưa? Ok không? Ok chưa? Quá trời cái này.그러니까 저렇게 빡세게 일해주고 월급 450이라는 거잖아. 윤종이 자는 거 아니야? 아, 소리. 어, 간지러, 간지러.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이렇게 간지러, 이거? 어, 쉣. 소리, 비스트. 어, 너무 간지러. 비스트. 너무 간지러워. 너무 간지러워. 아이가 뭐 나 좀 덜 누워. 재밌는 걸 10년 만에 보네. 노로션. 아. 오, 다이슨. 보송. 아, 썩불. 이거. 안경. 글래시스. 어? 어, 땡큐. 어. 아, 이거. 감사. 감사. 어, thank you.
아 진짜? 윤종이한테 그 해야겠다. 그래도 어. 오 놀래라 씨. 놀래라 씨. 깜짝 놀랐잖아 씨. 아니 갑자기 아니 아니 이러고 아니 이러고 있길래 깜짝 놀랐네. 안경 왔다 팔아먹는요. 아 왜 그러냐. 아 근데 진짜 거의 장난감 그러네. 아 근데 방송 잘해주셔가지고 팁 드려야겠다. 너무 재밌었다. 방송 잘해주셔가지고. 아 약점 이거. 아 근데 너무 재밌다. 그치 나 못 참는데. 뭐해 너? 와 옷 갈아 입어. 재밌지. 어. 그리고 뭔가 깔끔하지. 그러니까. 유튜브 썸네일이 몇 개가 나온지 모르겠다. 아 이거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VIP로 받을 걸 그랬다. 정윤종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랜덤이야. 좀 웃기신 분 아, 오늘 같은 분 올 수도 있고 또 아 진짜? 좀 루저일 수도 있어. 아 그래? 저분이 좀 약간 그건가 보네. 오늘은 안전빵으로 이게 맞아. 저분이 진짜 대박이다. 내일도 오라고요? 이거 바로 놔둬야겠다. 알아 입었나? 응. 나도 갈아입지. 응. 이거 어디 놔야 되지? 아.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팁 같은 거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사장님 혹시 그 팁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아, 기본 팁은 다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아 그래요? 따로 뭐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받으셨으면 바로 주셨으면.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예. 있는 사람한테 여쭤봐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방송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아 좀 텐션 좋네요. 그러니까요. 와 한국어로 묻혔다.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아 근데 베트남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재밌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 놀러 다니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아니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아예 모르고 오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 유니폼 있는 거 보니까 축구 좋아하시나 보네. 보는 것만 좋아. 다 보는 것만 좋아하지. 아니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극락 좋습니다. 야. 아 무슨 일 하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다민호랑 누나들 팀하고 좀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려고.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드리려고. 그 내 거 좀 혹시 그거 좀 줘. 와 근데 갑자기 얼굴이 붓기가 빠졌어 진짜로.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이거든. 감이 디인이라는데 내가. 이렇게. 아 좋았네. 아, 내 돈이 어디 있어? 윤종이한테 있나? 윤종이 지갑에 있다 거기. 윤종이 아. 나오면은 그렇다. 이거 뭐지? 팀인가? 아 극락 같네. 회춘한 것 같은데 거의. 그래? 오성해졌대. 여기서 야시장 가깝나? 안 멀어요. 아, 안 멀어요? 멀진 않아요. 그 핏대기 야시장이라고 네. 그 성분이 있는데 여기 가까운 쪽이. 아 그래요? 거기 먹을 거 많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해산물 같은 거 좋아하시거나 꼬치구이 뭐 구이 같은 거 좋아하시거나 한 번쯤에 저도 딱 한 번만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짜장인가요? 네, 짜장. 계란을 패스.
어? 이 새끼, 이 새끼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앉아봐. 야, 오. 잘 맞아. 오. 오. 받으니까 좋지. 어. 안 돼. 짜증내. 그래. 아니, 생각보다 좀 다르네. 근데 이게. 몰라. 이게 될지 몰랐어. 아, 그래. 오늘은 잘 안 잡아. 아니, 내 지갑 좀 줘봐. 그, 팁 좀 줘봐. 한 시간 전에는 마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열쇠. 30분. 10분짜리 할 때 이제 다 이게 될까? 아, 이게 마사지 없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마사지 없는 거네. 아. 아. 홍돈이랑 내 돈이랑 섞였는데. 아, 그냥 뭐 상관없어. 네 돈이 내 돈이 똑같지. 어떻게 들어야 돼? 그게 전부인데. 아, 근데 화장실 있나? 여기? 아? 화장실 있나? 어, 있어, 있어. 아, 화장실 괜찮아? 화장실 괜찮아? 그냥 왜? 아니, 아, 배 아파서. 왜? 아니. 100만, 100만. 100만 톤. 뭐 그걸 다 줄 것처럼 그러게. 아니, 그 알려준 거야, 킹한테. 형한테 일단 정보 준 거야. 나 형 그거 알아서 알아. 100만. 자, 20만 동이다. 보고한 거야, 보고한 거야. 와, 시청자가 20만 동 벌었어. 어? 20만 동인가? 20만 동이 100개야. 아, 구라. 진짜? 어? 20만 동이 100개야. 구라 치지 마. 진짜야. 잠깐만, 그렇게 치니까 다 줘. 아, 잠깐만, 맞아? 아, 잠깐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데.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 뭐 별로 안 큰데 사람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나도 붙을 게 이쁘더라 고맙다. 40만. 그러니까 너는 자 나도 20만 동. 어 뭐야? 다 주는데? 근데 우리 현금이 없네. 아 그래? 그다음에 아 다 있어 다 50만 동. 근데 우리 안 줄 거야? 시장 가서. 그러니까 아 뭐 한참 아 근데 나 아 뭐 똥싸고 어? 똥싸고 온다고? 큰 손놀이 20만 동. 아니 얼마 들어야 되는지 10만 동씩 들으면 되겠지 솔직히. 맞아. 20만 동 나도 붙을 게 재밌었다. 여기 마사지가 총 가격이 거의 50만 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20만 동 주면 다 너무 맞지 맞지. 10만 더 주달라 그래야지. 나 일단 드리고 나 하자시 빨리다. 자 나도 20만 동. 어, 뭐야 사람들이 또 불꽃을 잡혀왔네. 사람들이 또 주신데?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좀 뭔가 살아났다 개운해졌다. 여러분들 어 좋다 너무. 방송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생겨졌는데. 어, 나도 20만 동 투척. 몇 팀 형 좀 잘 생겨졌는데. 어. 아, 여러분 아, 회춘했어요. 진짜 뽀송뽀송이다. 어, 아니 얼굴에 털을 잔털을 다 밀어주던데. 어, 어 그러니까. 어, 귓밥도 완전 봐주고 훨씬 안 되겠네. 아, 지금 안 되구나. 거. 내 팀 조금씩 드려야 돼요. 왜냐면 또 출연해줬으니까. 아, 아 여러분 방송 살려줬으니까. 지금 동준이가 주러 갔어. 무바우가 줘야지 또. 아 재밌네 베트남 그지. 근데 지금은 화장실 갔어요 여러분들. 그 찍을 수가 없어. 이거 한 잔 마셔. 몰라. 아 누워 있으니까 그냥 충전됐어. 그렇지. 어, 충전된다. 파킹이 회춘했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 아까는 형님들 진짜 피곤했고 지금 일부러 좀 조용히 하려고 말 안 하는 거고 에너지가 충전됐어 지금. 나 시장. 아유 오늘 하자. 빨리 가보자. 오늘 시장. 시장에서 뭐 좀 먹자.
배, 또 배고파져. 금방 꺼진다니까, 여기는. 어. 배고파. 여기는 여러분들 금방 꺼져요, 음식. 아, 이게 배가. 아, 이게 또 누워있으니까 괜찮은 거 같아. 아까 내가 그치. 누워있으니까. 아, 그니까 근데 솔값 피곤할만 했거든? 근데 여기서 좀 회복됐어.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새벽에 어제 급하게 그냥 바로 와가지고. 중딩 택시비 400만 원. 그냥 어제 400만 원 줄 거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 아 근데 여러분도 근데 좀 어제 무리하긴 했다. 5만 원씩 줬었어야 되는데. 여기 근데. 근데 김포라길래 밤에 가면 5만 넘잖아. 아니, 여기가 근데 액수가 이게 커가지고. 나 그거 보고 놀랐어. 뭐? 20만 원 이렇게. 맞아. 많아. 그러니까. 어. 그거 보고 놀랐어. 그죠, 그죠. 어. 10만 원. 0 빼고 2 나는데 뒤에 0 하나 빼고.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사장님 여기 야시장 이름 뭐였죠? 꽃티키. 아, 나 거기 가본 것 같아, 옛날에. 어, 괜찮을 건가? 사장님 혹시 여차하면 내일도 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깨끗하네, 이거도. 근데 이거 한국 가서 입고 다니는데? 아니지. 어. 근데 궁금해하는 거 옛날에 저 어디서 가지? 옛날에 요한이 형님이 이런 말을 했다던데. 어. 자기가 짝퉁 입고 다녀도 다 진짠 줄 알았는데 그냥 클라스가 있잖아. 아, 요한이 형님 요한이 형 클라스 있지. 어, 그래서 그런 말 했다는 소문이 어. 있어. 근데 이거 솔직히 이쁘지 않아? 어, 다 이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 싼 것도 다 이뻐. 그렇지? 그리고 이게 재질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가게 정보 알려달래. 어. 늦게 오신 분이. 아 진짜? 베트남 시장에서 왔어요. 베트남. 어 여러분들 시장 걸어다녀가지고 이제 그냥 빅 사이즈 달라 5X 사이즈 달라 했어. 베트남 시장에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몰라. 맞아. 어 뭐지? 슈퍼링 게 저런 게. 궁금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 뭐야 저거? 콜라보했어? 이러고. 완전 빠, 완전 빠. 여기서 가서 올 수 있는 거. 아, 이거 똥 싸는 거야? 급했나 봐. 똥 싸러 갔어? 어. 어. 내가 봤을 때 아까 막 그 뭐야, 마사지 하시잖아. 장운동이 있나 봐, 내가 봤을 때. 아, 아 근데 동준이 좀 마사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 두 분이라서. 어, 근데 나 처음에 난 내 귀 잘못된 줄 알았어. 귀를 한 개를 거의 15분을 파길래. 나도 20분 파길래. 어, 내 귀가 뭔가 잘못됐나? 아, 네네네. 근데 진짜 시원하네. 과거가 많이. 조금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그치? 어. 우리 걱정이야. 밤이 닮은 분. 그분이 좀 재밌었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가까이서도 찍고. 형 거 나왔어? 방송에? 물론 나도 눈 가리고 있어서 몰라. 내 거 나왔는데. 아 진짜? 성당가 나왔어. 이제. 아 근데 이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더라. 먼저 깊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들려 근데. 어 맞아. 어. 밖에 좀 들려. 맞아. 사소리가. 네가 시원해졌어. 나 아마도 우리는 이어폰 많이 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치, 맞죠? 그치. 이렇게? 뛰면 이게 맞아. 눌려가지고 이렇게 나 들어갔어. 뒤에서 탁 나왔다는데? 어? 썩은 게 나왔다는데? 맞아요? 그렇지. 나는 귀가 제일 좋은데. 어. 아 근데 너무 깨어나다 진짜. 너무 깨어나다. 아 어렵다. 맞아. 음액팀의 판단이 맞았다. 베트남 맞지? 재평가 인정? 아 제주도면 이런 감정 안 나오지. 방송 한 번도 안 터지고. 아 야, 우메킴은 여러분들 베트남이 형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방송 잘 되는 법을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법이. 예? 아니 이런 건 길도 없는 뭐야. 아니, 방법을 다 알아. 아프리카에서 잘 되는 법을 아는데 안 하는 거야. 자기 길도 없는 뭐야. 이거만 봐도 알잖아. 아, 야시장 가깝네. 12분 차로. 아 근데 여기 동선이 다 좋다 그치? 그러니까 차 타고 아니, 오래 안 걸려서 좋아. 차 타고 다 15분 컷이야. 솔직히 차로 오래 걸리면 이제 약간 루즈한데 동선이 이게 사기인데?
이거는 근데 이거 솔직히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무슨 주 하는 건가? 어, 갈 때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 아까 이 형 방송 잘 되는 거라. 지금 나 찾는 거라 자기가. 일단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싹 깔끔하게 하고 오라니까 입원하고 오라니까 일단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와. 그러지 마지 마 자꾸. 아 우리 선수야. 입원하고 오라고 일단 빨리. 근데 여기가 아, 내 기억에 좀 평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시장이 여기가 이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시장 감성이 아니야. 그냥 존나 세련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련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야시장은 좀 그 약간 알지 길거리 보기 포차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건데 하나는 이제 완전 세련된 야시장이야. 세련된 데는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헷갈리네.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 여긴 세련된 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관련해서. 오이 다 파. 여기 거의 음식만 파신다고 보시면 돼요. 포시장이랑 그냥 음식 그거라고. 아. 감사합니다. 산물 거리가 맛있대. 여기 있는데? 랍스타라는 거. 아 맞아 맞아. 크레이피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리는데? 크레이피쉬. 아, 뭐, 아 봉준이 저기 몸빡이 형 만났네. 잘 저기 지키는 거 좀. 왜왜 왜. 아니 저기 그 뭐야. 기뻐해주신 분 남자친구분이 내 팬이라고 영상 통화했어. 아, 그 다미 누나? 아니 아니야. 아 다른 분? 아 D. 아 진짜? 맞아. 그, 들었나? 어? 어. 어. 가자. 야 이거 하나씩 우리가 좀 짐 들어야 돼 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재밌대. 네, 네, 이거 재밌대. 못 타갈래? 오토바이 탈래? 아, 근데 지금 오토바이 빡세.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문제가 있어. 내가 한 번에 한 대밖에 못 불러. 어, 그래. 감사합니다. 아, 보빠 좀 받으세요. 보조 배터리.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몇 차는 내일도 뵐게요. 여차하면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잘 갖고 갑니다, 사장님. 네, 수고하세요. 네. 받았나 볼까? 어, 받았어요. 어, 야시장 갈 건데? 가자, 야시장 가자. 좋다. 존나 알차다. 딱, 야시장까지 딱 간 다음에 하면 되겠다. 그러게 현금 뽑아서 가야 되지 않아? 형? 현금 없나 우리? 지금 얼마 있지? 지금 한 7, 80. 아 그러면 그 정도? 괜찮아요 뽑아도? 잠깐만요 충전 좀 할게. 왜 이래? 미쳤다. 아 됐어. 미쳤어. 왜? 살아났어. 누워있으니까 너무 아까 너무 편했어. 너무 편했어? 아니 근데 나 죽었다. 아니 나 근데 나 기지가 그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 나도. 어떻게 그래? 말이 안 돼. 진짜로. 나 지금 다 들려. 아 진짜 나 지금 다 들려. 나 들리지 않아? 맞아 다 들려 지금.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다 들려. 저 휴대폰 챙겼네. 어 다 챙겼어. 잠깐만.
와. 아, 아니 진짜... 근데 베트남 우리 방송 보고 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네. 아, 그래. 아, 나 근데 나 오메킴 인정. 왜? 아 제주도 갔어 봐요. 와. 베트남이 나 이 감성 절대 네. 안 나네. 베트남이 낫다 했잖아. 진짜 이 감성 절대 인정. 안 나. 내 정확하게 말할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지. 이미 방종했어. 맞아. 회에다가 소주 먹고 잤어 지금. 그러니까 난 여기서 느꼈어. 뭐?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 배제를 맞아. 하자. 인정. 뭔 오배제종이 배제를 하자. 배제 간다. 간다. 이거 가야 돼. 와. 배제 간다. 그래 너도 깨달았구나. 배제 가야 돼. 오배제종이 배제까지. 나도 지금 힐링하면서 깨달았어. 뭔데? 아 여행 방송 얼마나 좋아. 오. 맞잖아. 내 2주 전부터 가고 싶다 했다니까. 너 진짜 아니지. 네 너. 너. 뭐가? 진짜다. 진짜야? 어. 뭐가 진짜야? 명령. 아 명령이? 명령이 진짜라고 저게? 아, 진짜다. 여기 뭐야? 여기 용이 많아. 진짜라고? 어. 용이 많아. 나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 진짜. 아니 나 뭔가 움직이길래. 아니야. 와 진짜야. 바보 방금 움직였어. 명이 많다고 여기. 저 뭔데 도롱뇽 진짜? 도롱뇽이야? 어. 악어 아니야? 아예 뭐 악어다 도롱뇽. 장지수 배꼽을 안 쓰잖아. 마뱀이 왔으면 한 장 했겠는데. 근데 형 여행방송 자주 하는 거야? 가끔씩? 아 근데 근데 진지하게 또 얘기하면 아. 멤버가 또 편한 사람들이랑 가서 또 재밌는 거일 수도 있어. 어. 아 이건 또 중요. 아 이건 맞아. 약간 스토리텔링도 있어. 맞아. 이제 세 명 다 확 와가지고 어. 이제 그런 느낌이라. 아침에 도피식으로 가니까. 어.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진짜 간다고 했는데 왔는데. 맞아. 갑자기 막 스케줄이 알차니까 어 뭐지 이렇게 된 거지. 어.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어. 그거야. 저희 뭐 다음 주에 어디 갑니다. 터드나고 가잖아. 그러면 그냥 오감이 올라겠지. 그렇지. 아 오늘 거. 어. 아 뭐 별론데 이런. 어? 뭐지 이 새끼들? 하루 만에 이걸 다 한다고? 어, 사람들이. 묻혔다. 갑자기 가니까 아무거나 해도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갑니다 선언하고 가면 알지. 막말로 다음 주에 갑니다 선언하고 나서 그 아까 전에 그 시장 가가지고 묻혔다 한 15번 더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성에 차지. 기대를 많이 하니까. 아 그래? 잡아놓고 안 해서 잡아놓고 나오는데. 저런 게 좀 약간 어, 불만이긴 해. 맞긴 해. 어, 맞아. 어. 그냥 저기 안에서 잡아놓으면 얼마나 좋아. 김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막히는 것까지 내가 진짜 내가 뭐 베트남 시장이냐고 호치미.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 김형밖에 없다. 아 근데 존나 짜증나게 네 말이 맞다. 방금 뒷담한 거 바로 들었잖아. 아 귀 다 들렸어. 아 맞다시고. 깊어서 들었다니. 존나 조용히 말했는데. 그러니까. 아, 잘 들리던데. 쏙쏙받긴 해. 아니 수트형이 맥키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여행 갈 때. 맞아? 어. 자. 움직이는 근데 모든 거에 다 흥미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가 좋아해. 술 마셔 맥주 같은 거? 아니 맨날 먹어. 그쵸? 아 저기가 주유소인데 이제 그런 느낌인가 보네. 오토바이 주유소인가 보다. 어? 아 오토바이 주유소인가 봐. 그렇지. 어. 오토바이 가는 거. 어. 아 차도 해? 아. 아 신기하다. 근데 오토바이 때문이라서 그런가? 그래? 차가 많이 없는데. 아니면 차 대신 오토바이 타서 그런가? 차가 엄청 비싸대. 비싸. 아 너무 비싸.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아, 응. 여기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두 배래. 차가 개 비싸대. 와 근데 진짜 이게 못생긴 건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못생긴 건가 보다. 그냥 내 와꾸 보니까 바로 빵 터지시네. 와. 여자친구 있는 거 안 믿는 그러니까 게 여자친구 있는 거 안 믿는 게 존나 가짜 막 이러시던 데 가짜 뭐가 좀 뜬금없는데 이런 말 해도 돼? 뭐 이렇게 그 무엔터 단톡이 활발하지? 아 지금도 봐봐 존나 어, 뭐야 개월 뭐 그래 뭐든 커플링 놔두고 왔어 일부러. 왜냐면 커플링 빼먹을까봐.
일부러 잃어버리면 안 되지. 비싼 거다만. 맞아, 엄청 비싼 거라. 600인가 700인가 하나에. 600? 하나에 600인가 700.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여기가 말도 안 되겠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 하긴 해. 빼고 다닐 거 뭐 커플링 거야? 어? 빼고 다닐 거. 오리가 빼고 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쌍꺼풀이다. 아니 오리가 빼고 가라 했는데. 왜 하냐? 뭘 왜? 왜 맞추냐? 아니 여기 해외 와서 잃어버릴까 봐. 그렇지. 돈 아깝다. 뭘 돈 아까운데? 너무 비싸니까. 정신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잃어버릴 거 막 위험해가지고 빼고 다닐 거 왜 하냐? 그렇지. 아 그치, 그런 건가? 그렇지. 내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긴 해. 그렇지. 논리는 있잖아. 형 해본 적 있어? 없어. 나도 한 번도 없어. 아니 여기서 잃어버리면 얼마인 줄 알아? 1억 동이야. 1억 동. 억 동 형이야? 1억 동이야. 할만 했네. 1억 동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알았어. 억까였네. 그래, 이건 억까지. 놓고 올만해. 그래, 놓고 와야지. 1억 동인데. 1억 4천 동이래. 1억 4천 동. 일사동? 일사동 맞춘다. 왜 이렇게 차가 안 오지? 근데 밤 되니까 좀 선선해져. 근데 좀 습하긴 하다. 맞지? 습한데. 그 우리나라 형님들 그 역대급보단 훨씬.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아 그때는 진짜 아 너무 짜증났어 진짜로. 그게 정확하게 보면 3주 전이잖아. 야 진짜 우리나라 야 이제 동남아보다 더 습해졌다.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너무 습하던데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거다 겨울이잖아. 그니까 이제 가을 없다며. 아 이것도 근들갑이야? 아 좋다. 야시장 가가지고 꼬지 같은 거에다가 만약에 길거리 맥주 팔면 딱 맥주 다. 어? 뭐라고? 크레이피스 알지? 아 근데 나 진지하게 말한다. 해산물은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어. 그 뭐 꼬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맞지? 해산물 별로 맞지? 꼬치에 딱 뭐 팩팩이 맞지? 그런 느낌 맞지? 조심해야 돼 해산물은. 맞아 솔직히. 나 솔직히 아까부터 배가 너무 아프지. 물이 안 맞다. 킹크랩 맛있다는데? 아 킹크랩 하나 먹어. 아 킹새우는 먹어야지. 아 난 킹크랩 맞아? 킹새우보다. 호호. 아니 대게 없나? 솔직히 킹크랩보다 대게가. 아니 많아. 그거는 내일 가야지. 대게 엄청 맛있는 데가 있대. 아 내일 있어? 어. 내일 어디 가세요? 내일 대게 먹으러? 내일 그 잠시만 기다려봐. 솔직히 킹크랩보다 형님들 대게가 맛있어. 내일 랍스타 무한 리필집이 있다는데? 어? 아 그래? 응. 거기 대게 팔아? 그러지 않을까? 대게가 더 맛있긴 해 랍스타보다. 너네 호텔 2층이 존나 유명한 데야. 어? 그래요? 아 그래? 아. 아 그랬어요? 아 바로 위에 있구나. 아 거기가 랍스타 뷔페래. 아 거기가 뷔페래? 어. 아. 아. 신기하네. 아 거기 5성급이라는데? 맞아? 오, 동선 최적화네. 묻혔네. 아 동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 다 얼마 안 걸려서 좋다. 가는데 막 뭐 30분 넘어가면은 막세. 동선이 너무 가까워서 다 좋다. 인당 7만 원이요. 와. 아 베트남 치고 엄청 비싼 거네. 인당 7만 원이면 맞지? 어, 대비싼 거지. 그럼 거기 진짜 고급이겠다. 그치, 인당 140만 동이잖아. 호텔 뷔페 같은 느낌이. 와, 인당 140만 동? 와 윤종이 이런 말하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기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근데 좀 몇 시에 자? 여기 새벽에는 안 할걸? 여기 한 10시인가 11시까지밖에 안. 아 진짜 일찍 닦구나. 아 맞네. 옷 있겠지.
나 이, 이 말만 해줄게. 뭐? 방송 끌면 날 찾지 마. 아 여기 아침 8시부터 한대. 아 진짜로? 오, 와 마사지 사람이라서 엄청 빨리 하네.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근데 언제 와요? 제가 죄송한데 이거 사장이 아니에요. 저도 고객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좀 안에 기다렸다. 그러니까 좀 안에 좀 미리 좀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GPS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분 계속 바뀌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한다 봉준이 형. 왜? 이렇게 그렇게 맥히면 다 이렇게 해주는데. 뭘 해줘야. 너네 나 없으면 택시 이거 어디로 잡혀도 못 가. 너네 국제 미안해. 어 맞아.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파. 아 안 땄어? 아니 배가 아프네 계속. 살 사람. 진짜 물갈이 하나 봐. 어, 내가 이렇게 예민하나? 아니 물을 안 먹었는데 물갈이를 하냐고. 아니 말했는데, 조금씩 먹긴 했어 조금씩. 아 잠깐만. 나 생수만 아까, 먹었잖아. 아까 방금 머리 감으면서 좀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얼굴이. 아 씨발 왜 이러지? 그러니까 네가 우리처럼 아까 주스를 하나씩 먹었어야 돼. 아니 형 갈 수 있겠어 시장? 그 화장실 없잖아. 아 괜찮아. 뭐 괜찮아. 아니 호텔 들리던지. 아니 했어. 아 면허증만 받았으면 그냥 오토바이 하나 빌려다가 그냥 바로 다니는 거 같아. 인정. 오토바이 타고 바로 다니는 감성 좋겠다. 어. 그러니까. 새우 조심하라는데? 아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아. 뭐 다 조심해야 돼. 해산물 조심하래. 아 해산물 근데 조심하긴 해야 돼. 아, 진짜로. 그치. 어. 뭐든 그냥 다 익혀 먹는 게 좋긴 해. 아 생으로 안 먹고? 어. 아 오케이 맞아. 그게 맞아. 아 익혀 먹어. 왜냐면 우리나라도 좀 약간 다 조심하라고. 그거 맞아.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긴 해. 그래. 솔직히. 거의 진짜 거의 왔다. 어 뭔가? 빨간색? 공어유. 나 저거다 저거. 저거야? 여기 어디서 건너야 돼? 그래도. 열로 어?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 스쿠터는 면허증 없어도 돼. 베트남 법 아, 100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00만 동 고맙습니다. 200만 동. 예. 네. 아, 20만 동. 20만 동. 20만 동 고맙습니다. 아. 어? 왜? 뭐? 저기 아니네. 예? 아, 그냥. 어디 계신데? 저건가? 05638이거든. 뭐지? 어 전화 왔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1800만 동 채울게 키키우. 와 1800만 동 뭐야. 와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1800만 동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묻혔다가. 아, 180만 동, 180만 동. 예,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어. 땡큐 땡큐. 가만 가만. 형 여기서 살아라. 형 여기서 살아. 아, 그 뭐야, 택시 하시는 분이 베트남어밖에 못했나 봐. 아, 전화 좀 해달라 했지. 어, 야, 묻혔네. 우리 같았으면 얼 탔을 텐데. 여기로 온대. 와, 오늘 김 역시. 야. 아니 여기. 야, 역시 오늘 김 파 있나 봐봐. 오나 봐봐. 이 색깔이거든. 파. 역시. 이거 아니야? 아니.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쪽 보게 여기도 봐봐 혹시. 아 그래? 014 아니야? 저거 14? 05638. 05638? 05638? 05638, 05638. 그랩 쓰고 있어, 그랩 쓰고 있어. 그랩으로 불렀어. 05638. 와,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긴 하다 진짜로.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맞죠 여러분들? 좀 정신이 없지 맞지? 내일 되면 적응 될라나? 와우. 여기 일반 통. 아이고, 20만 원 고맙습니다. 진짜오, 진짜오. 쉬운데? 아니 벨트가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역시 오메킴. 아 근데 이게 GPS가 틀릴 때가 빡세긴 하네. 아니야, 형 없으면 안돼 우리. 형 없으면 우리 지금 이미 바닥에 똥 쌌어 진짜로. 역시 오메킴. 우리 미화됐어 진짜로. 소리 좀 하지 마. 역시 오메킴. 오메킴 없었으면 안 됐다니까. 오메킴 없으면 안 돼. 그래. 근데 국토 여기서 해라. 아니 근데 진짜 좋다. 여기서 국토에 그냥 여기서 국토를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너무 즉흥인 게 저거 숙소. 형 우리 근데 내일 오늘까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내일도 있을 거면 내일 숙소 구해야 되는데. 아 근데 계속 똑같은 데서 계속 있는 게 좋은데. 그래? 이동하는 것도 그렇지. 왜냐면 근데... 아니, 딴 데 구하면 집을 어. 다 빼고 옮기고 또 아, 집을 놔두고 해야 되잖아. 아, 그래? 아 근데 그거였어. 호텔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와보고 그, 근데 나는 근데 일단 이것도 우리 저기 가서 얘기해야 돼. 아, 그래? 우리 토론해야 돼. 왜냐면 우리 룰렛 돌려야 돼. 토론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있을지 안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억텐으로 있다 있는다고 세, 있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잘하잖아. 아, 역시 욕이야, 욕이야, 칭찬이야. 나한테 그 리스펙이야. 난 오늘 억텐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나 오늘 메시도 진짜 신기해서 메시라고. 나 진짜 억텐 없었어. 어, 그건 뭐야? 강아지 보면서 와 자유의 나라다. 강아지의 쇼생크 탈출, 강생크 탈출 뭔데? 강아지 보면서 자유의 나라다. 어. 그거라도 하나라도 멘트 쳐야 돼.
차 방송하는데 그런 멘트 하나라도 아, 쳐야 잘한다니까. 밖에 보이는 게 강아지밖에 없는데 강아지 보고 그러면 어 강아지다 아니지 자유의 나라구나. 진짜 눈이 못 뜨고 자유 강아지 자유의 나라. 어 근데 이런 감성 어때 윤종? 어 개 좋다. 맞지? 나 너무 좋아. 이게 뭐야? 나 너무 좋은데? 여기 가게. 어 여기 콩 콩인데? 어? 콩카페? 어 여기가 콩카페야? 아, 이게 콩카페. 아 여기가 콩카페야. 감성 질이네. 아, 근데 베트남 다 저렇게 돼 있다. 아 그래? 아, 그래? 맛있어 저거. 연조기 약간. 근데 우리가 아까 먹은 게 아 체인이래. 그게 시그니처야. 우리가 그 호텔에서 코코넛 커피 먹었잖아. 아 그게 시그니처야? 아. 그럴만해. 근데 아까 그 맛있더라. 맛있긴 하다. 콩카페가 체인점이구나. 아 체인점이야. 어, 아, 여러분. 여기 진짜 자유의 나란 게. 왜? 아이폰 파는 거. 아이폰 파는 거. 고향이 있어? 아이폰. 아,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 다음 숙소는 풀빌라 있는 데로 잡자고? 우리끼리 근데 풀빌라 있어. 아니, 근데. 그거 있는 데는 잡아야지. 다 숙소 만약에 잡을 거면. 어. 수영장은 가야지. 왜냐면 수영복 샀잖아. 지금 수영복 있어. 있잖아 여기. 여기 그러니까 거기를 뭐 하든 뭐 만약에 하루 더 있으면. 시청자들은 미안한데 다른 나라를 보고 싶다는데? 아 이제 벌써 오늘 진짜, 왔는데? 벌써? 아니 오늘 왔는데? 태국 가라는데? 주사위를 사자 이 정도면 라오스나 태국 가래. 존나 웃기네. 라오스가 여기 가깝나봐. 계속 라오스 하는 거니까. 라오스 태국이 모여있다 여기. 아 라오스도 가봤어요? 라오스도 안 가봤어. 어? 어? 아, 캄보디아도 진짜? 근처일 거라 아마. 캄보디아 가봤잖아요. 캄보디아 가봤어. 태국이랑 캄보디아. 근데 라오스는 뭐가 유명해 여러분? 난 라오스라는 이제... 나라를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생소해서. 블루 그게 유명하지. 뭐? 그러니까 계곡인데 물이 파란색이야. 아 그럼 액티비티 이런 느낌 블루라군. 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선한 느낌. 아 진짜? 그리고 라오스 음식이 엄청 맛있다네? 잠깐만 라오스는 액티비티다. 거기도 전혀 버퍼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 방송은 좀 터져? 아 그럼 안 돼. 우리는 항상 방송이 터지면 안 돼. 방송이 우선. 아 근데 우리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 그치. 솔직히 말해서 일본 방송 안 터졌으면 일본 갔을 거야. 이거 인정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본 갔으면 아니, 오늘 감성 안 나왔어. 일본은 안 돼. 일본은 방송 존나 더 여기가 나. 여기가 나. 일본은 방송. 윤종아 이 감성 어떤데? 개지려. 나 저런 거 좋아해.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백종원 형님이 알아? 알아? 어 봤지 그거. 맞지? 딱 그.. 딱 그건데? 어 그 넷플릭스 그게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 푸드 어 맞지 스트리트 푸드인가 뭐 그런 거 같아. 아 저거 딱 그냥 주스 한잔 맞으면 지리겠다. 예? 주스 파는데 그니까 옛날 한국 그런 느낌 진짜 이게 좀 솔직히 오토바이 때문에 좀 살짝 시끄러운 거지. 아니 좀 빡세. 그러니까 장점 단점을 말할게. 자유 안 느낀단 말인데. 다시 속박준? 벌써 자유 안 느낀다고? 오토바이 감성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파서 그런가 봐. 기 안 팠을 때는 지금 기파서 좀 너무 크게 들리는가 봐.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빡세. 우아 메시다가 존나 웃기지. 뭐라고? 우아 메시다가 이렇게 웃기지. 옛날에 그, 아 옛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광준이 메시 우와 메시다 그 뭐였는데. 아 그거 있었다. 오 케이틀린. 아 그거 그거 뭐야? 그게 뭐 있었어 그거. 그게 뭐냐면 아 뭐였더라. 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냐. 오 케이틀린 뭐야? 아 그러니까 아 그 뭐였더라. 아 그러니까 그 신작을 보고 있었는데 감흥 없었는데 그냥 오 케이틀린이다 막 이랬던 거 같은데.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그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그때 이제 대보라 시대인데 이제 스트형인가 철구형인가 그 시청자 수 체크하면서 관심 없는데 오 케이틀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 메시다 우와 메시. 잠깐만.
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맞지. 윤종아, 이거 내가 억가 아니지. 이건 좀 빡센 거 맞지. 이건 좀 빡센 거 맞지. 아니, 왜냐면 내 감성 지리인데? 감성 지리는데 우리가 밖에 있다 생각해봐. 이거 좀 어지럽게 맞잖아. 근데 어차피 이게 감성이지. 이게 해야지. 이게 감성이지. 맞아? 근데 밤이 더 빡세네. 맞지? 그러니까 아니 밤에도 근데 사람 엄청 많다. 이게 뭐지? 그니까 밤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근데 좀 피크한 곳이야. 아, 아 여기 그냥 오토바이 회사들 내 돈 벌겠는데 그냥. 진짜로? 타이어 회사 내 돈 벌겠는데. 오토바이. 모르지. 아, 하나 딱 뽑아가지고 한 10년 탈 수도 있어.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어 아니면은 그거다. 아 그러면 그거다. 뭐? 오토바이 이제 정비사들 대박 나. 아 근데 정비사들이 야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차가 더 대박이야. 근데 우리나라 차 봐봐. 윤종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대박 못 나지. 왜? 자가 정비하는 사람. 윤종인 병원 안 가잖아. 자가 치료하잖아. 인정. 자가 치료까지 못했어. 진단만. 아, 자가 진단만 할 수 있어. 진단은 했었지 내가. 아 클럽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저기 뭐지? 그 뭐 온다영님이 카톡 하셨는데. 이렇게 하던데? 가실 일은 없겠지만 클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던데? 아, 이거 안 가는 게 어. 네. 네. 몰라. 그 이유는 몰라. 조심해야죠. 여기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내가 대구 갔었나? 아~ 대마초 합법대에 있어가지고 대마초. 아니, 왜냐면 여기 도착하자마자 그 안내 문자 바로 뜨더만. 아, 그것 때문이야? 아, 해피벌룸. 맞아. 막 길 가면 사람들이 막 발룸 막 이래. 아, 그래. 근데 뭐 우리는 그냥 방종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막말로 바로 잘 것 같은데요. 바로 종스트 나오지. 우리는 바로 잘 것 같은데. 아, 근데 윤정이 이러면 존나 웃기겠다. 딱 방송 끝나는 갑자기. 자, 이제부터 막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갑자기 텐션 존나 오르네. 아, 윤정이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한국인 분들이 진짜 없다. 아, 엄청 많을 줄 알았어? 어, 근데 나 지금 한국 분들을 많이 못 봤어. 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없어. 휴양지에 많이. 아니 근데, 막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켰지? 오미킴? 아, 나 공항에서 들켰다. 아, 그리고 형, 그 한국에 들킨 거 아니야? 아니, 다낭에서. 다낭 공항에서 들킨 거야? 아, 진짜? 어? 그것도 좀... 근데 다낭엔 한국인 개 많아. 아. 거의 한, 놀러 온 사람이 한 60, 70% 한국인. 아. 다나는 한국 사람. 여기는 한국 사람 많이 없는 거지. 많이 없는 거 같아. 지금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좀 진짜 잘하신다. 그니까. 이쪽 좁은 거를 와. 하고더라고. 오토바이 안. 오토바이 안 긁는 게 신기하네. 응. 아니,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길 지나갔다. 아니, 형님 이거 말 안 돼. 봐봐, 이거. 여길 지나가고 있다. 있었어, 계속. 근데 양옆으로 오토바이 다녀요. 근데 여기 일방통행 아니야? 거의 혼자 통행. 아, 여기 일방통행 느낌인데 여기 거의? 어? 아니야, 뒤에 차 있어. 아 그래? 우리 형이 다 뚫는데.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너무 빡세다. 내가 말할 건데 봉준이 형 절대 못 가. 아 절대 못 가지.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너무 아니 옆에 너무 끌킬 것 같아. 진짜로. 우리 형은 불평 볼만 한 소리 없음. 그냥 그러니까. 아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다 한 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신다. 다 모든 분들이 다. 우리한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나라 택시 생각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언어가 말... 우리 한국어로. 아 그런가? 한국인이. 우리 형은 묵묵히 가. 와. 빡이긴 하다 윤종아 이거. 맥히면 좀 빡인데? 이거 스킬이 말이 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우리가 만약에 국제 면허증 있다 한들 좀 운전하기 빡세겠다. 빡센 정도 아니 못할 것 같은데? 맞지? 슈마우 여기서 못하지. 진짜 슈마우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못해. 왜냐면 이게 오토바이랑 그 기싸움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 질서를 그 하는 그게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진짜 여기 빡세. 운전하기 너무 빡세. 오토바이랑 거의 3cm야. 그러니까 아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와 진짜 아니 뭐 백미러 닿을 느낌인데 완전 신기하네. 그러니까 오 처음으로 빵하셨다. 아니 여기가 시장 아니야? 막 이런 데가? 그런 거? 다른 데야? 더 가야 돼? 야시장.